대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일요강에 달려볼까요? 네. 신나는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아니 오늘 이렇게 겨울에 눈까지 와서 눈 날리는데 여러분들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요. 공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. 이럴 때 제가 눈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중 나가겠습니다. 덕군서굴 올라가기 전 보강마을의 표지판을 보게 됐습니다. 덕군서굴에는 산신강 옆에 보강부처님이 계신데 무슨 관계가 있나요? 네, 이름이 똑같습니다. 네. 네, 보강리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. 이게 보배보자입니다. 보배보자. 그 다음에 빛광자예요. 네, 보배보자. 빛광자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보배가 빛이 나는 시간이 되면 그때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92년도 그때는 선임이었는데 그때 딱 오니까 말에 시집 오신 나이가 드신 분이 우와 우리 이 동네에 자기가 시집 올 때 이 동네 뒤에 절이 생기면 세상이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뀐다고 그걸 계속 전해 내려온다고 그래서 스님이 와서 여기다가 뭐 절을 짓고 한다니까 와 드디어 좋은 세상이 오는 모양이다고 그분이 앞장서서 계속 방생을 가거나 뭐 다 할 때마다 앞장서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예, 절을 위해서 앞장서 많이 좋은 일 하셨어요. 그 시집 오자마자 그 소리 들었다고 실제로 좋은 세상은 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배 마을에 빛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. 그 보광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제자인데 그때 당시에 아주 대단한 제자인데 후대 사람들이 10대 제자라는 이름 속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는 뭐 10대 제자 이런 게 없지만 아주 신망받는 훌륭한 제자였다고 그래요. 보광 부처님. 그래서 우리의 함께 인연이 돼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. 예.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았죠? 네, 네. 이름이 똑같아요.